외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be inclined to do도 했나요? 뭔데? 네, 여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innately 하고 같은 말도 했나요? innately. inherently. resonate with도 했나요? 이 단어가 좀 어려웠죠. resonate with 안 했어요? 그래서 resonate with 뭐뭐로 가득하다. 어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Stories resonate with our experiences and provide에 대한 얘기 했나요? 오케이, provide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말 supply가 있죠, supply. 됐습니까? offer, 뭐, 기본적으로 give의 뜻인데, 근데 provide에 대해서 조심한 건, provide에서 문법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뭐냐? 얘는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 그래요. 그게 뭔 소리냐? 자, 우리가 A에게 B를 준다 할때 그냥 give A, B 해도 되고, give B to A를 해도 되죠. 그러면 얘도 거의 give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A에게 provider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꼭 전치사를 써야 된다. 이 말이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에 provide before A 또는 provide A with B.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물건이야, 물건. 얘가 사람이야. 자, 왜 그러면 for 누구를 위해서 B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for 뒤에는 사람이 오는 게 적합하죠. 그다음 with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적합하다? 사물이 오는 게 적합하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provide B for A 또는 provide A with B. 그래서 for 뒤에 사람, with 뒤에 물건. 이거 거꾸로 해놓고 만약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stance 같은 말 했나요? example이죠, example, instance, example. 됐습니까? 됐습니까? example하고 같은 말. 그래서 for example이란 수거 있죠? for example 대신에 뭘쓸수 있다? For instance, 써도 예를 들면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general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general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어요? Okay, generally 일단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고 서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장군이란 뜻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generally 하면 부사가 되고 generally 하고 같은 말이 뭐가 돼요? usually가 된다라는 거첫 번째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general 하고 상관없는 generalization, generalize가 있죠 generalize 일반화하다 그니까 generally 일반적이니까 generalize 하면 일반화하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ation을 넣으면 일반화라는 뜻이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자, attribute A to B입니다. 이번에 attribute A to B. 오케이, attribute는 헷갈리기 쉬운 단어로도 나오고요. attribute A to B 이렇게 쓰면 A를 B 탓으로 돌린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어트리뷰트 조금 더 나가면요. 어트리뷰트 She attributes her success. 그녀의 성공을 too hard work한테 공을 돌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다는 거. 명사로서 자질, 속성. 그 다음에 attribute에 대해서 비슷한 헷갈리기 쉬운 말 contribute란 단어. contribute 뭔 뜻인지 압니까? 공헌을 하다, 기부하다, 이바지하다, 기여하다. contribute. 그럼 distribute. 분배하다. 어쨌든 뭔가 계속 주고 있죠. 그렇죠? attribute는 쟤 때문이야 하는 거고, distribute는 막 뿌리는 거고, contribute는 아 이거 쓰렴, 이걸 쓰렴 contribute. 됐습니까? 오케이, tribute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tribute money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as long as에 대한 얘기. 어머하는 한 as long as you love me 이러면 됐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한. 됐습니까? 중요한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make sense가 뭔 뜻이에요? make sense. 말이 된다, 이해할 수 있다, 납득이 된다, 납득이 된다, make sense.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we use them for understanding future event. 오케이, cause and effect pairings 대신 왔죠. As long as these cause and effect pairings make sense, we use the cause and effect pairings for understanding future event. 이에 대한 얘기. 하지만 오케이, 얘 but으로도 쓰인다. however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not yet 하고 yet만 얘기했죠. 아직 아니다와 벌써 이외에 그러나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causal attribution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causal attribution, causal attribution. 오케이, 이게 뭔 뜻인데? 커서 원인과 결과를 어트리뷰션은 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명사형이잖아. 어트리뷰트의 명사형. 그러면 인과관계 귀착이 뭔데? 언니, 사건? 뭐 그런 거 됐습니까? 사고에 대한 인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를 causal attribution. 됐습니까? 그다음에 Sometimes they implicate, they에 대한 얘기. 오케이, implicate. 연관시키다. 오케이, 같은 말. Attribute. attribute. 그 다음에 여기에 for, 거기 end 뒤에 있는 for는 쟤는 뭐 때문에 있는 거야? 누구누구로서는 란 뜻인 거죠. And for some things that happen으로서는 there is no single cause.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뒤에 things 뒤에 있는 happen하고 things 사이에 있는 that은 뭐하는 놈? 관계대명사. 너무 뻔합니다. 왜 뻔하냐면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관계사 되시고요.
And for some things that happen, 발생하는 몇 가지 사건들로서는, there, 사건들에게는, there is no single cause. 뭐가 없다.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다. 아,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no single cause. Rather, 어떨 때 쓰여요? 어, 어떨 때 쓰여요? 그러니까 앞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여튼 잘뭐 맞지 않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 게 오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게 오는 거야 rather 뒤에 하고 싶은 말이 however하고 비슷하게 진짜 하고 싶은 말에 등장을 예고하는 접속부사 There is a complex chain of events that all contribute to the result 대세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contribute 나오네요 됐습니까? contribute 왜 족구라지야? 오케이 동사죠. 그러니까 대시랑 합쳐서 모두 원인이 되다는데 대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어떤 시 됐으니까 원인이 되는 뭐의 원인이 되는 결과의 원인이 모두 결과의 원인이 되는 이벤트의 complex chain of events가 존재한다. If any one of the events would not have occurred하고 같은 말, occur하고 같은 말은 happen이죠. 자, cause하고 occur하고 같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cause는 뒤에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타동사야. 하지만 happen이나 occur는 자동사야.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앞에 주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뭔가가, 이거는 코스는 뭔가가 무슨 일을 발생시킨다는 거야.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얘는 자동사야. happen, occur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거 보이는데. 이거 볼까? would have pp 보이죠? 왜 would have pp죠? 실제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자, 얘랑, if랑 would not have pip occurred하고 would be different하고 요거 요렇게 묶어서 문법이 제목이 뭐냐면 오케이, 자, would have pp인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합 가정법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가정법은 쉼표라든지 하여튼 어쨌든 종속절과 주절로 나뉘어서 두 개를 붙여놓은 거죠. 두 문장을. 근데 앞부분은 뭐가 됐냐? 가정법 과거 완료야 이건. 앞부분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가정법 과거란 말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붙여놨어. 가정법 과거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 쓰인 거냐? 과거에 뭐 이제 not을 넣은 걸 할까?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런 거할때 쓰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복합 가정법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해석이 뭐냐? If any one of the events would not have occurred. 그래서 이 사건들 중에 그 어떤 것이 언제 뭐 하지, 나시스가 언제 뭐 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the result. 자, 원래 네가 배운 대로라면 여기 뭐, 이거 좀 틀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어떻게 되느냐? The result would have been different. 이게 네가 지금까지 배운 거야. 근데 이게 복합가정법이 되니까 앞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는 가정법 과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 어떨 텐데, 언제 다를 텐데, 현재 다를 텐데. 이걸 보고 복합가정법이라 합니다. 됐습니까? 봐,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란 얘기. 지금까지는 틀렸다고 배웠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왜 앞쪽은 뭐 헤드나 뭐 헤드 PP나 아니면 우드 헤브 PP나 이런 게왜 있고 위에는 왜 그냥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왜 동사 원형이지 얘가 틀렸든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If any one of the events didn't occur
The result would be different.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면 다 가정법 과거 완료면 If any one of the events would not have occurred, the result would have been different.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봐봐, 이게 내용이.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 안 했다면 현재의 결과가 다를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합가정법을 써야 되는 거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 과거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났으면 지금의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세 대한 얘기. 오케이. 뭐 대신 왔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사인에 대한 얘기. 뭐하고 비슷해? 어트리뷰트하고 비슷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임무를 주는 느낌이야. 이건 임무. 넌 이거 해. 이런 느낌. 어사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천적으로 사람들이 경향이 있대. 뭐하는 경향? 찾는 경향. 뭐를? 어떤 사건의 원인.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타고났대. 그런 거. To form explanations and stories. To에 대한 얘기. 하기 위하여. 뭔가, 어떤, 뭐, 납득이 돼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어떤 설명과 어떤 이야기, 무슨 일이 일어났다 쭉 얘기, 서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문이 갑자기 저 문이 가만히 딱확 열렸어. 왜 그랬을까? 맞습니까? Okay, that is one reason storytelling is such a persuasive medium. 대신 앞문장 전체 됐습니까?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다. 누가 뭐 하는 이유? Storytelling is such a persuasive medium. 뭐가 서사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도 설득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뭔가 쭉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한 거지, 지금. 그니까, 그냥 내가, 바람! 이렇게 얘기하면 바람이 갑자기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문이 열린 거야? 라고 스토리를 들려주면, 아, 그래, 갑자기 문이 열린 거, 귀신이 있는 건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할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tories resonate with our. 이야기들은 뭐로? 여기 바꿔 쓸수 있는 게, are, full, of죠. are filled with이죠. 이야기는 우리들의 경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얘는 왜 이꼬라지냐면 end하고 stories 병렬 구조에서 end하고 stories 사이에 아니 참 provide 사이에 stories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하는 걸 end로 뭘 하는지를 어떤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야기들은 우리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야기들이 뭐 해준다? 주는 거야. 뭐를 주는 거야? 새로운 예의 예시를. 예란 말이 둔, 그러니까 새로운 예의 또 다른 예를 준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퐁당퐁당처럼. 그러니까 from our experiences and the stories of others, we tend to form generalizations about the way people behave and things work. 그래서 여기에 뭐뭐로부터지, 뭐로부터야 경험과 이야기. 됐습니까? 우리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간접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부터. 됐습니까? Our experience와 the stories of others로부터. We tend to form. 우리는 뭐 한다? 오케이. 뭐를 generalizations.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뭐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일반화한대. 누가 뭐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일이 되어가는. 저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관찰하는 인간의 행동은 수없이 많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 이런 내가 그 전에 뭐아 보니까 뭐 내일 시험 치는데 애가 지금 입학문 열었더니 애가 공부를 하고 있어. 시험이 있어서 그렇구나. 경험 내가 경험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끼이 열렸어. 문이 설치될 때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그래. 경험으로 아는 거지. 귀신이 있다,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라? We ultimate causes. 우리는 누구를, cause를, 누구 탓으로 돌린다? 이벤트,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원인을 누구에게 어떤 사건, 이게 원인, 이게 결과인 거야, 이벤트가. 어떤 원인을, 이런 원인 때문에 저런, 이런 causes 때문에 저런 이벤트가 생겼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as long as these cause and effect pairings make sense.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연결이 납득이 된다면, make sense 하게 된다면, 한번 내가,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어. 납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we use the these cause and effect pairings를 또 써먹는 거야, 다시. For understanding future events. 언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있으면 똑같은 일이 생기면 돌놀란 난 얘기를 하는 거야. 저런 일이 있는 거나 봤어.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나 들은 적, 들었어. 난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시 나왔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던 거야, 이제. 됐습니까? These causal attributions are often mistaken. 이게 이러한 뭐가? 이러한 인과관계 귀착.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라고 딱 정하는 것이 자주 오해를, 그러니까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mistaken하고 비슷한 말, wrong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계속 해봐. Sometimes they implicate the wrong causes. 오케이. 그래서 they는 causal attribution인 요즘은. 그러한 인과관계 귀착이 잘못된 원인에게 탓을 돌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딴 이유로 생겼단 말이야. 이번 진짜 귀신이 문을 연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And for some things that happen. 그래서 몇 가지 발생, 이건 막 내가 갑자기 문이 열리는 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There is no single cause.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있는데 다른 원인도 있단 말이야. Rather, 라기보다, 어떻다기보다는, there is a single cause가 있다라기보다는, 됐습니까? There is a complex chain of events. 그래서 뭐가 복잡한 연속의 것이 있단 말이야. 어떤 사건에 대해서. That are contributed to the result. 모두 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두 다 어떤 한 가지 결과에 뭐가 있는, contribute 하는, 됐습니까? 원인이 되는, 뭐, contribute, attribute 비슷하게 계속 쓰이고 있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 if one of the events would not have occurred.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 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 텐데? 달라졌을 텐데. But even when there is no single cause act. 그러나, 벗이 또 나왔어. 이 새끼 갑자기 막 갈팡질팡하게 글 쓰는 게. 그러나 심지어 할 때지, 뭐가 있을 때, 한 가지 원인만 있지 않을 때, 좀 causal act, 뭐 어떤 원인이 되는 행동에 한 가지만 있지 않을 때, that doesn't stop people from assigning one. 이 되는 뭐냐? 앞 문장 대신 거지. 지시는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에 심지어 한 가지 원인만 있지 않을 때에도 라는 뜻이잖아. And, but, even when there is no single causal act. 한 가지 원인만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한 가지 원인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선 stop A from doing이야. stop A from doing 뭐예요? A가 원하는 것을 멈추어. 그렇죠. 같이 쓸수 있는 거. keep a, 전에 얘기했습니다. keep a from doing, prevent a from doing. 이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건의 원인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이거 원은 뭐 대신 온 거예요? 그렇죠. One causal act. 한 가지 원인에게만 뭐 하는 것을, 어떤 책임을 돌리는 것을 뭐 하지는 못한다? 막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된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통찰력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자, 이거는 까불딱거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뭐 중요하게 다룬 것은 뭐 쭉쭉쭉쭉 끊을게 하고 해석만 쭉 써있네요. 오케이. 뭐 페어링, 뭐 제너럴리제이션, 퍼슈에이시브 뭐 이런 것도 자, 퍼슈에이시브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퍼슈에이시브가 있는 부분 보고 있습니까? 그 문장?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으므로 스토리텔링이 본능에 작용하는 설득력 있는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설득력이라는 게 뭐야? 이거를 내가 막 설득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설득된 거잖아. 뭐 여기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또 나왔어. Make sense. 그렇습니까? 또 모두 어느 부분에는 이렇게 한다는 게 있냐면 어떤 뭐야 뭐입어 As long as these cause and effect pairings make sense, they use them for understanding future events. 이것도 똑같은 얘기. 쭉쭉 맥을 이어오는 그 얘기. Persuasion이 따라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generalization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뒤에서 이 generalization 문장 보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뒤에서는 generalization이 있는 문장 뒷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상이 이치에 맞으면 그것을 미래의 다른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수많은 행동 방식과 어떤 상황의 수많은 작동 방식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은 자연스럽다. 일반화해야 사람이 이해를 할수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번엔 페어링스가 있는 문장. 앞에 원인을 사건에 어트리뷰트, 컨트리뷰트, 어사인 시킨다는, 귀착시킨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를 묶어서 생각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쌍, these cause and effect pairings를 사용한다고 해야지 문맥상 적절하다. 그다음에 wrong은 앞에 뭐 yet 이런 거 보였죠? yet 뒤에 wrong 나오죠? 그렇죠? 그니까 yet이 있으니까 바로 앞 문장에서 인과관계의 규칙이 잘못되기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wrong causes implicate wrong causes 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답풀이에서는 rather가 있는 문장입니다. rather there is. 오케이. 여기서는 앞에서는 복잡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므로 여러 가지가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고 했으므로 사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았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텐데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1.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ay not test reputation and wrong confusion at the outset. May not test a break in a repetitive. repetitive pattern. 우리는 반복 속에서 흐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단절 속에서 반복적인 패턴을 알아차린다. But how do these arrangements make us feel? 그러나 어떻게 이런 배열들이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가? And what about perfect Regularity. regularity and perfect chaos? Chaos. 그리고 완전한 규칙성과 완전한 무질서는 어떤가? Some repetition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in that we know what is coming next. 어떤 반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우리가 다음에 올 것을 안다는 점에서. We like some predictability. 우리는 인간의 예측 가능성을 좋아한다. We arrange our lives in gradually repetitive schedules.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체적으로 반복적인 일상 속에 배워간다. Randomness
organization or events is more challenging and more frightening for most of us. 조직 또는 사건에서의 임의성은 더 도전적이고 그리고 더 무섭다 우리에게. With perfect chaos, we are frustrated by having to adapt and react again and again. 완벽한 무질서로 인해 우리는 좌절을 한다. 적응하고 대응함으로써. But perfect regularity is perhaps even more horrifying if it's monotony than randomness is. 그러나 완벽한 무질서는 아마도 훨씬 더 끔찍할 것이다. 그것의 임의성보다 단조로워. It implies a cold, unfeeling, machinical quality. 그것은 차가움을 내포한다. 기계 같은 내포자지성을. Such perfect order does not exist in nature. There are too many forces working against each other. 그러나 완벽한 무질서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는 너무 많은 힘이 있다. 각각에 대응하여 적용하는. Either extreme therefore feels threatening. 한쪽에 붙다. 그러므로 위협적인 기분을 느낀다. Okay.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규칙성만 있는 거랑 완벽한 무질서만 있는 그런 한쪽에 붙다는 좋지 않으니까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오케이, 그렇죠. 마틀? 틀! 잘했네요. We notice repetition among confusion. 해석을 이상하겠어요. 아까 뭐라고 해야 되냐? 혼돈을 알아챈다 그랬는데 우리는 반복을 알아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뭐 속에서, 혼란 속에서 confusion하고 통하는 단어가 chaos고 repetition하고 통하는 게 perfect order, regularity 이런 단어들. 이 유연을 맥을 쭉 따라가야 돼. regularity, repetition 이런 것들이 같은 단어고, 그다음에 confusion, chaos 이런 것들이 같은 단어야. 그렇겠습니까? 이 속에서는. 오케이. 혼돈 속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막 복잡한 속에서 뭔가 그나마 뭔가 좀 규칙성을 알아차린다는 얘기고. And the opposite. 그리고 또 뭐이기도 하다? 반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we notice a break in a repetitive pattern. 우리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또 컴퓨전인 거. 통하는 케이오스랑 통하는 거. repetitive pattern. 이게 regularity. 그렇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뭐 속에서 뭔가 규칙성 있는 곳에서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도 알아차리게 된다. 그렇습니까? Okay, but how do these arrangements make us feel? These arrangements에 대한 얘기? 뜻은 이러한 배열 조합이잖아. 그럼 these arrangements가 뭐냐? 왜 복수지? 뭐랑 뭐를 한꺼번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repetition하고, 그 다음에 confusion. 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repetition과 confusion 하나는 잘 정렬된 거, 하나는 완전 혼란스러운 거, 이것들이 우리를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가? 이 질문해줘. 그럼 지금부터는 퍼펙트 오더가 우리한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지, 아니면 퍼펙트 케이오스가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And what about perfect regularity and perfect chaos? 뭐, 똑같은 얘기 한 거지, 방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야? 자, 이거 만약에 여기에 요 문장이 없었다 그러면 이분 되게 어려워요.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퍼펙트 레귤러리티와 퍼펙트 케이오스는 어떻냐라는 질문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이제 퍼펙트 레귤러리티가 레피티션인 거고 퍼펙트 케이오스가 컴퓨전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make us feel, 이 how do they make us feel? 그니까 어떤 기분이든가 걔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그러면서 이제 뭐부터 얘기하냐 repetition
정렬된 regularity 쪽부터 설명하는 거. Some repetition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그래서 a sense of security. 안정감. Okay, in that. 뭐라는 점에서. Okay, 자, 이거 왜냐? 이거 이게 만약에 문법 문제라면 in which라고 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 In which 돼안 돼? 안 되죠. 왜? 어? In which를 해야 된다고 어디서 배운 적 있는데? 뭐할때 in that은 안 되고 in which를 해야 된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때 배웠지. 그때는 얘가 관계대명사만 앞에 전치사 안 오면 안 된다고 그랬고 지금 있는 거야. 이게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인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in that이 접속사처럼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그래서 누가 뭐뭐라는 점에서 우리가 안다라는 점에서 됐습니까? What is coming next? What에 대한 얘기? 간접 의문인 거죠. 무엇이 다음에 나타날지.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안정감을 준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In that we know that is that, in that we know what is coming next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다음에 올지라는가를 우리가 안다라는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안정감을 주게 된다. We like some predict.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이거. We know what is coming next. 이게 바로 predictability지 예측 가능성.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의 예측 가능성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야? Sense of security를 주기 때문에 like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 한번더 하고 있어. We가 arrange 딱 조직화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니들 뭐 다이어리 같은 쓰고 있는 거. We arrange our lives in largely repetitive schedules.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직화하는데. 주로 반복적인 스케줄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뭐라고 몇 시에 밥 먹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however나 but 같은 거 들어갈 만하지. 왜냐면 이제 randomness가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repetition이나 regularity하고 반대되는 randomness, chaos, confusion, randomness 같은 맥을 타는 단어들. In organization or an event,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건 속의 무작위성이 is more challenging and more frightening. 자, randomness가 감정을 들게 하니까 전부 뭐가 보이냐? ing 보이고 있죠. ed가 오면 안 된다는 거는 뭐 쉽죠. randomness가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more challenging, 더 힘들고 더 무섭 겁먹도록 만든다. frightened 하면 안 되겠지.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왜? Unpredictability가 높아졌으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마치 Unpredictability를 얘기하는, 여기 넣으면 안 되겠네. 됐습니까?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Repetition Regularity가 좋다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With perfect chaos, we are frustrated by having to adapt and react again and again. 자, 뭐를 가지고서지? 됐습니까? 여기서 끊겨야 되겠네요. 뭐가 있을 경우에는 완벽한 혼돈, perfect randomness, chaos, confusion. 됐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신나겠습니까? 이거 frustrated는 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어. 됐습니까? 우리는 좌절하는 거죠. 왜 좌절?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거. Be frustrated. 수동태니까 누구 뭐에 의해서 좌절한다는 얘기 나오겠죠. 자, 여기에 요 형태에 대한 얘기. 이거 ing 빼면 뭐 돼? Have 그렇죠. 그러니까 must adapt에다가 전치사를 붙일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must adapt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려니까 Having to adapt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end하고 react 사이엔 by having to react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adapt 뭐 하다? 적응하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적용하는 거는 adopt야. 됐습니까? 적응하는 거야. Get accustomed to야. Get used to야. Be used to야. Adapt야.
적응해야만 하고 반응해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에 의해서 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케이오스 퍼펙트 케이오스 환경에서 we are frustrated 해야 되겠지. 왜? having to adapt and react again and again 해야 된다는 점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까지 뭐의 좋은 점? 지금까지 저 정돈되어 있는 거에 좋은 점을 얘기했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한 거야? 정돈되어 있는 거에 안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But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랄까. But perfect regularity is perhaps even more horrifying in its monotonicity than randomness is. 오케이. 그래서 뭐 이는 별거 없고 이치에 대한 얘기. 그치. 이즈는 왜 있어? 이즈로 문장이 끝나는 거 되게 이상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여기 뭐? 생략이지. Then randomness is horrifying. more는 넣으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horrifying하고 같은 말 앞에 나왔어. F로 시작하는 거. frighte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나 완벽한 어떤 질서, 정렬한 상태는 아마도 훨씬, 자, 뭐, 훨씬 비교급 알죠? 이거 바꿔 쓸수 있는 멋지. 됐습니까? 훨씬 더 무시무시할 것이다. 그 퍼펙트 레귤러리티의 어떤 면에서 단조로움 속에서 뭐보다는 어떤 혼돈이 겁을 주는 허러파잉한 것보다는 있습니까? 뭐 결벽증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우리가 힘들잖아. 됐습니까? 막 모든 뭐 깡통 통조림 전부 다막 라벨 다 보이게 막 정렬하고 막 이런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레리티 됐습니까? 오케이. 임플라이 어디서 또 만나봤죠. 그렇죠? 됐습니까? 임이 들어가면 네퍼 아이엠이 들어가면 뭔가를 속에 품고 있는 거야. 접두어 아이엠. 뭐 어플라이, 임플라이, 어플라이는 적용하다, 바르다. 됐습니까? 지원하다. 뜻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차갑고 감정이 없으며 기계 같은 어떤 특징 아까 어디서 만나봤는데. 이제 A로 시작하는 attribution, feature. 캐릭터 있습니까? 어트리뷰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있습니까? 오케이. Such perfect order. 이것도 regularity 있습니까? Order. 오더에 대한 얘기 뭐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더라는 명령하다도 되고 주문하다도 되고 주문도 되고 순서도 되고 질서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does not exist in nature 자연 상태에서 존재를 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뭔가 막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야. There are too many forces working against each other. 그래서 working 왜 꼬라지냐 물어보신다면 요서 분사구가 forces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에 each other의 뜻은 뭐 against each other의 뜻은 서로 이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each other는 이쪽은 뭘고 이쪽은 뭐야? perfect chaos하고 perfect regularity 서로 간에 서로를 대항하는.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 너무 많은 힘이 존재한다.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하는? 서로에게 대항해서 작동하고 있는. 됐습니까? either extreme. 또 either 나왔어. either에 대한 얘기. either 하면 머릿속에 뭐? 2지, 2. each other, 2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 그러니까 양극단. 이,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가는 게더 자연스럽고요. 그러므로 양극단이 feeling threatening. 어떤 기분이 들게 한다? 위협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 frighten,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또 하나가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적절한가 해서, ing가 나와야 될 부분이 있고, ed가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이건, 나보고 이거, 이게 이 시험 문제가 모의고사 나오고 나서 이거 가지고 변형해서 문제 만들라 그러면 나는, 다음 중 올바른 형태를 고르세요. 라든지 올바른 형태로 쓰세요 이런 문제 내겠죠. 됐습니까? 각각의 동사도 여기에 ing가 ing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왜 그래야 되지? 왜 그래야 되지? 왜는 왜 이래야 되지? 뭐 이런 건 쉽고요.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뭐뭐뭐뭐뭐 이런 것들
뭐 앞에 챌린징 어디 갔어? 챌린징하고 뭐 브라이트닝, 호러파잉 뭐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들 그런 것들 낼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는 Reputation. repetition, repeat의 명사형. Break. 단절. 단절. 그러니까 break가 chaos하고 통하는 단어라는 거. Repeat의 repetitive, 반복적인. 명사형. Arrangement. arrangement, arrange, 준비하다, 단도리하다, 정렬, 정리정돈하다. Regularity. 오케이. regularly 배웠는데. 규칙적으로. regular, 규칙적인. Child. chaos. Chaos. 계속 chaos. 그 다음. Sense of security. sense of 명사 많이 씁니다. 어떤 느낌. 됐습니까? security, safety 같은 말. In that. Okay, 중요한 거.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 낼수 있다라고 했던 거. Predictably. Stability. It's a predict, 예측하다, 예언하다. Arrange, 배웠다. largely, 주로, 대체로, mostly 같은 말. Organization. organization, 조직, organize, 정리하다, organize하고 arrange하고 같은 말. First rate, OTL. React, 태어나다. react, act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냐, react니까 반응하는 거, 어떤 상대방의 act한 거에 대해서 내가 react하는 거. Perhaps, 아마도. monotony, 단조로운. monotony. mono 하면 단색을 mono라고 하죠. Imply, 목표하다. 자. Exist, 존재하다. exist. First, him. Extreme, 극단. Okay. Threatening, 위협적. Threaten, 협박하다. Okay. 알아야 될 수준의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 I know of best person.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여기 있는 건두 번째, but how do these arrangements make us feel에서 어떤 문법적인 게써 있을까요? 이 책에? But how do these arrangements make us feel에서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써 있을까? 메이크 사용 동사. 그렇죠. 이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some repetition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다음에 what이 아까 what is coming 할때 what이 의문사라는 거, 간접 의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이 몇 군데가 나와요. 병렬 구조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저기 보면은 and 여기에 perfect regularity and perfect chaos 명사 and 명사 그 다음에 is more challenging and 어디 갔지? is more challenging and 아 여기 이번에는 여기 또 이번 병렬 구조는 분사 and 분사 그 다음에 저기에 adapt하고 react하고 이번엔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근데 여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by having to가 생략됐기 때문에 혹시 열쇠 표시가 원래 있는데 열쇠 표시가 어디 갔는지 뭐라는 얘기야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frustrated 같은 말 frustrated 같은 말은 defeated. defeat가 무찌르다거든요. 물리치다.
그다음에 디스커리지드. 그다음에 디스허튼드. 반대말은 익사이티드. 그러면 임플라이하고 디나이하고 반대말이고요. 언필링, 언필링의 뜻이 뭐다? 오케이, 12. 스탑. 스탑. 하나 더 하죠. L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리더가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기분을 만드냐. First, by listening to them. 귀를 듣는 거죠. Let them know. 그들이 알도록 하세요. You respect their thinking.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And let them voice their opinions. 자신의 의견을 목소리 높여 말할 수 있도록 하세요. As an added bonus. 여기서 좀 더, 기분,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기분이 들게 당신이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you might learn something. 여러분들이 뭐할 수도 있다? 배울 수도 있다. A friend of mine. 자, 이걸 이중 소유격이랍니다. 문법은 이중 소유격이라는데, 이중 소유격이 뭐냐면, 하고 my 하고 다 써야 되는데 all my friend는 못 하잖아. 내 친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못 쓰니까 a friend of mine이라고 하는 거야. a friend of my friend. 됐습니까? a friend of my friends 참. one of 쓰는 것처럼 복수형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명이 once told me about the CEO of a large company 관계사 썼고요. 오케이, 큰 회사 CEO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번 once 일단 뭐뭐라면이 아니고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다. Who told one of his managers 매니저에게 one of the managers 오는 거뭐 중학교 문법 한 명에게 말했던 뭐라고 말했냐? There's nothing you could possibly tell me w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네거티브한 얘기한 거야? 포지티브한 얘기한 거야? 그렇죠. 네거티브한 얘기죠. 엄청나게. 헤이,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없어. 네가 나한테 가능성 1이라도 뭐할수 있는 거?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럼 얘는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되고 얘는 겁 만드는 대신 생략 안 됐고. 헤이, 무엇을 말하고 t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사장님 당신이 전에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뭔가를 얘기해 줄 가능성이 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이 참.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할수 없어. 사장님 당신이 이런 거 전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리는 전혀 없어.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라고 얘기할 거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라고 얘기할 거리는 there is nothing.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참, 소연아, 일찍 올수 있을 때 없어? 됐습니다.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네거티브한 얘기합니다. Don't ever tell me what you think unless I ask you. Unless에 대한 얘기. 예? Before야, 이게? Unless가? 만일 내가 묻지 않으면. If I don't ask you, 내가 안 물어보면, 그렇죠? 나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해. 이거 뭐한 놈이야? 무관정. 그렇죠?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전제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If I don't ask you, 물어보지 않으면. Is that understood? Is that clear? 알아듣겠어? 됐습니까? 그러면 상상해보라 그랬으니까, 누구 직원 기분이 어땠는지 상상해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겠죠? Imagine the 로스겠지 뭐 됐습니까? 로스 오브 셀프 이스팀 그래서 뭐의 뭐 자존감의 상실 that manager must have felt must have pp에 대한 얘기
느꼈으니의 풍요가 오케이. 언제? 없는 과거에 있습니까? Must have been. It must have discouraged him. 그러니까 뭐 it은 뭐 얘가 얘기했던 것이 must have pp 뭐 이거 또 discouraged 같은 말. frustrated, disheartened. defeated. and negatively affect effect 알죠? 얘는 동사니까 되고요. 부정적으로 영향해 his performance 그의 업무 성과에. on the other hand 나왔어요. 그럼 반대되는 거겠죠 이제. when you make a person feel make 나왔으니까 person feel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이유로 뭐냐. a great sense of importance sense of importance 중요한 기분이 들까? 중요하다라는 기분 안정감 Sense of security.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고 he or she will feel on top of the world 기분이 막 하늘 꼭대기 있는 거고 and the level of energy will increase rapidly rapidly에 대한 얘기 빠르게. very quickly swiftly 됐습니까? 오케이 어휘는 Self-esteem, 자존감, discourage, 낙담시키다, 맞는 말은 encourage. performance, 업무 수행, rapidly, 빠르게. 오케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건첫 번째 문장. How does a leader make people feel important? 에서는 self 동사,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 그다음에 그 밑에 first by listening to them, let them know that you respect their thinking and let them voice their opinions 에서는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let A do 해서 누가 뭐뭐 하도록 하다 얘도 마찬가지 사역동사 그 다음에 that 생각했다는 거 that you respect their thinking 네가 그들의 생각을 존중한다라는 것그 다음에 voice가 명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Let them voice their opinions. 목소리 높여 말하다. 소리 내어 말하다. 그다음에 as an added bonus 추가된 덤으로 you might learn something 뭔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몰라. A friend of mine once told me 한 얘긴데 뭐에 대해서 about CEO of a large company 큰 회사의 CEO에 대해서 CEO는 CEO인데 어떤 who told one of his manager에게 there's nothing that 뭐 하는데 there's nothing that 할때 대해서 뭐 하는데 관계되면서 you could possibly tell me 아마도 나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There's nothing이야 그 다음에 that은 겉만 드는데 that I haven't already thought about before 내가 이미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얘기해 줄 가능성은 없어 Don't ever tell me what you think 자 여기 what은 관계대명사로 보고 있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마라 Unless I ask you 내가 묻지 않는다면 Is that understood? Is that clear? Imagine the loss of self-esteem that manager must have felt.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 must have pp, must have discouraged, must have affected 쭉 나오고요. 병렬 구조에서 On the other hand, when you make, okay, on top of the world는 이렇게도 써 있어요. 온 세상 천하를 얻은 기분인 뭐 이런 거, 됐습니까? Silence voice 반대말 silence 침묵 그다음에 loss하고 같은 말은 losing 있죠 손실 그다음에 반대말은 improvement하고 그다음에 advancement 프로그레스 나아지는 거죠 앞으로 그 다음에 사일런스 있죠 사일런스 명사도 되지만 여기서는 동사고요 침묵시키다 같은 말은
이거를 좀 바꾸면 되겠죠? 이 quiet잖아. quieten. be quiet는 조용히 하다라는 조용히 시키다가 말이죠. quieten. en 붙어서 동사되는 거 많이 봤죠? 그 다음에 increase. increase하고 같은 말은 increase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뭐를 올리는 거야? 지가 올라가는 거야? 주어가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목적을 올리는 거야? 주어가 올라가. 이 자동사란 말이죠. 그니까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뜻으로 그럼 R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raise야, rise야? Raise. rise죠. raise는 타동사죠. 뭐뭐를 올리다, 기르다. 그 다음에 mount라는 단어도 있고요. mounting. 올라타는 거잖아요, 개들이. 그 다음에 반대말은 decrease 이쪽에 decrease하고, 그럼 decrease하고 같은 말은 reduce. 마찬가지 자동사고요. reduce. 그 다음에 less에다가 뭐 붙여주면 줄다가 되겠죠? lessen. 그 다음에 diminish. 이런 단어들이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틀? 맞겠지? 13. 마틀? 오케이. 보겠습니다. School assignments have typically required that students work alone. 학교 과제는 전형적으로 요구해 왔다.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을. This emphasis on individual productivity reflects an opinion that independence is a necessary factor for success. 개별적인 생산성의 강조는 의견을 반영한다. 성공의 필수의 요인이 독립성이라는 것을. Having the ability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 was considered a requirement for everyone.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 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Consequently, teachers in the past less often arranged group work or encouraged students to acquire teamwork skills. 따라서 과거의 선생님은 모든 과제를 적게 알려놨고 또는 학생들이 팀워크 스킬을 습득하는 것을 덜 권장하였다. However, since the new millennium, businesses have experienced more global competition that requires improved productivity. 그러나 뉴 밀레니엄 시대 이후 기업들은 국가적 국제적이겠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This situation has led Employers. employers to insist that newcomers to the labor market provide evidence of traditional independence, but also independence, Interdependence rule. interdependence shown through teamwork skills. 이 상황은 고용주들을 요구하는 것을 만들었다. 노동시장의 초입자가 전통적 독립성의 증거뿐만 아니라 팀워크 스킬을 통한 상호 의존성을 제공하는 것 같니? The challenge for educator is to ensure individual competence and basic skills while adding learning opportunities that can enable students to also perform well in teams. 교육자들에게 이 도전 과제는 기본적인 능력에서 개별 능력을 보장하는
것 동시에 배움의 기회를 더한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또한 팀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서 뭐하고 그런 걸 공부했는데 근데 지금은 글로벌 그런 걸 겪고 기업들이 협력 그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와우. 됐습니까? Okay, school assignments have typically required that students work alone.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뭐예요? Have PP. Have PP 현재 완료죠. 그러면 that 이하도 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work는 왜 적고라지죠? Okay, 자 이 문법이 이게 자, 이 문법이 언제 배운 거냐면 혹시 이 단어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중요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배웠어. He insisted that she be here.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He insisted that she was here. 이 둘 다 맞는데 물론 전달한 내용은 다르고 도대체 이 she 뒤에 be가 왜 있냐. 자, insist가 뭐하다 우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 위의 문장의 뜻은 뭐냐? 여기에 뭐가 생략돼서 여기 should be라고 그랬어. 뭐가 생략됐다라고 배웠냐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케이. 이거 꼭 정리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내가 보여준 거 먼저 얘기하면 자, 위에 문장은 그가 언제 주장했다? 과거에. 그녀가 여기에 과거에 있어야만 했다고. 어, 그냥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있어야만 한다. 뭐 이거 내 요 밑에 거는 이런 것도 하고요. 아니면 돼. T 많이 쓰이는 예문은 that he saw a UFO 이런 거. 됐습니까? 이건 뭐냐? 그거 우겼는데 그녀가 여기에 있었다고 우겼단 말이야. 여기 있었어요. 이건 뭐냐? 그가 뭐 했다고? UFO 봤다고. 자, 이거는 여기 that 뒤에 주어가 나오죠. that 뒤에 주어가 나와서 이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긴 거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블로그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이런 동사들이 있어. insist, 우기다. 그러면 insist that에서 뭐뭐 해야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기지. propose, 제안하는 거야. 똑같이 that 오고 뭐뭐 해야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안하지. suggest 제안하다야 똑같이 뭐뭐 해야만 하는 거 제안하다. command 명령 뭐뭐 해야만 된다고 명령하는 거지. 명령하는 거지. 라는 따위의 동사가 주절에 오면서 뒤에 that절 뒤에 should가 들어가는 방식은 영국식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hould는 영국식은 너 근데 미국에서 should를 없애버려. 그러니까 아까 전에 she be here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should가 있어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절 동사를 주절의 시제나 인칭에 맞추지 않고 원형으로 써버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예문이 있는 거야. 그녀는 그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insisted 했다. 요구를 과거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뭐가 툭 튀어나오냐면 히스터디가 있냐. 내가 그런 얘기한 적은 있어. 옛날에 3인칭 단수 공부하면서 야, 이 세상에 he go가 어딨냐? he goes지 이러면서 나중에 he go 할때 있긴 있어. 중3 때 배울 거야. 중3 2학기 때 배울 거야. 근데 그때쯤이면 니들이 기말고사 다 치고 나갔고 아마 기억이 안 날걸? 이게 이거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insist 대신에 propose, 뭐 suggest, command 이런 것들 뭐 require도 가능하고 require 요구하다니까 해야만 하고 요구하다 이런 것들. 자, 근데 이것도 되고 이것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똑같이 뭐 하는데 주장을 하는데 우기는데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우길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난 넣는 것도 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희한한 형태 뭐 doesn't study도 아니고 didn't study도 아니고 not study가 툭 튀어나와. 이거 도대체 뭐냐? He insisted that he not study English hard. 희한한 거 주장하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건 뭐 문법적인 거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he not study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를 맞추는 것과 맞추지 않고 should가 생략된 걸로 보는 거하고는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 뭐 가정법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뭐 she suggested that we should have dinner at the hotel. 먹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 버리면 뭐가 보이냐 하면은 갑자기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딱 보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should 자체는 과거 현재 과거도 쓰이고 현재도 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propose 인시스트, 뭐, 커맨드, 오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전부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어. 뭐뭐 하라는 것을 명령하는, 해야만 돼라고 명령하고, 뭐 오더 커맨드 갖고, 뭐뭐 해야만 돼라고 제안하고, 뭐뭐 해야만 돼라고 주장하고. 꼭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걸 수학 공식처럼 익히면 안 된단 말이야. 아, 이거 insist 나왔어? 그러면 that 뒤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동사 원형이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students가 있기 때문에 day이지만, 뭐 day이기 때문에 이게 신경 안쓸수 있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뭐 he가 있는데도 work 이런 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alk alone 하고 뭐하고 통하냐면 individual 이란 말하고 통하잖아. 그쵸? walk individually 잖아. That's just walk individual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한 강조점. 이래야만 돼. 혼자 열심히 해야만 돼. 라는 것.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한 주장. 이게 this가 앞에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건 집단적인 거야? 개별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뭐에 대한 뭐가 할게. Individual productivity, 생산성에 대한 강조점. 이거를 Individual productivity를 막 향상시켜야 돼라고 꽝꽝 막 얘기하는 거,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reflected, 뭔가를 반영하는 거야. 뭘 반영? An opinion that independence is a necessary factor for success. 대세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거 동격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제 위치로 바꿔놓고 맞냐 안 되냐면 당연히 이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마치 해석은 관계대명사처럼 막 됩니다.
어떤 의견처럼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거신 이유는 내가 증명하는 방법이 뭐라 했으면 선행사가 어피니언인데 어피니언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집어넣을 데가 없네라는 얘기가 동격의 대시지 관계 대명사 대시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없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 관계사처럼 표시하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강조점, 그러니까 individual productivity를 막잘 해야 돼, 향상시켜야 되는 emphasis 강조점이 반영하는데 어떤 의견을 반영한단 말이야. Independence is a necessary factor for success. 뭐를 위해서, 뭐가 뭐다? 성공을 위해서는 뭐 독립성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ving the ability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 was considered a requirement for everyone. 같은 얘기 또한번더한 거죠. Having 왜 꼬라지고 주어 그쵸? 그러면 주어가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요? 그쵸? Others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it was considered 주어한단 거죠. 그게 수동태죠. 여겨졌다. 뭐로 여겨졌다? 자, requirement하고 위에 나왔는데 같은 말. necessary factor 하고 requirement하고 같잖아요. 그쵸?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requirement, necessary factor. 됐습니까? 필수 요소. 됐습니까? 그러니까 requirement의 영영풀이가 necessary factor인 거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 to, ability 뒤에 있는 to는 뭐한 to고? 경조사 제곱법이죠. 그쵸? take care of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look after, care for.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 다음에 without, 뭐가 보이냐면 without, 보이죠?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epending on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지 않고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was considered a requirement for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요소로 여겨졌다. 됐습니까? 자, consequently, 정의화한 접속 부사 중에 하나죠? 뜻은 뭐고?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거. So, So, 또, therefore, thus, as a result, consequently. consequence란 단어도 이제 많이 만날 거야. consequence는 뭘까? 결과라는 명사. Q-U-E-N-C-E, consequence. consequent, 결과적인. difference, 차이점. different, 형용사. 결과적으로 teachers 안만 길어봐도 데이고 in the past.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그룹 어레인지드 그룹 워크가 나 있어. 이게 함정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과거의 선생님들이 말이죠. in the past의 teacher들이 어레인지드 그룹 워크 했겠냐? 앞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Independence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Work alone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Individual productivity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통하는 말쭉 얘기한 거야,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they less often arranged, 덜 자주 준비시켰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encouraged, 이끌어진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arranged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병렬 구조 or 뭐하고 병렬시켜놨어? 동사 과거형 or 동사 과거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그쵸. 그럼 그 말은 곧 encourage A to do의 구조죠. A가 뭐할 것을 장려하다. 됐습니까? acquire의 뜻은 뭐고? 오케이. 같은 말은 G로 시작하는 gain. G-A-I-N. To gain teamwork skills. 그러니까 과거 선생들은 덜 자주, less often arranged 했던 group work 했으며, 하거나 또는 encouraged 했다. 누구에게? student에게. 뭐 하라고? to acquire teamwork skills. 자,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좀더 많이 생략된대. 됐습니까? day로 처리하고, day less often encouraged. 됐습니까? 그냥 encouraged, 뭐, day만 아니네.
they less often encourage. 얘만 또 보면 갑자기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죠. 그래서 less often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however 나왔어요. 뭐 그러나 since the new millennium, 2000년대 이후로 business have experienced more global competition that requires improved productivity. 오케이.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공개. 너무 뻔하죠. requires 나왔죠. 주격 관계대명사죠. 오케이.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얘를 that requires를 뭐로 바꿔도 된다? requiring 처리해도 되겠죠. that requires를 requiring 이라는 한단어 되겠고요. acquire하고 require하고 구분하세요. 그렇습니까? acquire는 획득하는, have하게 되는 거고요. require는 ask 하는 거고요. 요구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또 어떤 뭐 2000년대 이후로 사업이 비즈니스가 have 겪어왔죠. 현재 완료적으로 more global competition, 더 많은 전 지구적인 경쟁, 어떤 저 향상된 improved의 형태의 productivity를 꾸며주는데, productivity는 improve의 목적어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거잖아. 목적어 될 놈이 꾸미니까, 꾸미면 받으니까 일이요. 향상된 어떤 프로덕티비티를 요구하는 글로벌 컴페티션을 익스피리언스 해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임프로브드 프로덕티비티가 뭘 갖춘 프로덕티비티야? 팀워크를 갖춘 프로덕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 has led. 오케이, 그래서 여기 to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lead a to do죠. encourage a to do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죠. 됐습니까? insist 또 떴죠? 됐습니까? Okay. That newcomers to the labor market provide. 그러니까 여기 provide의 형태가 다른 형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should provide니까. 내용상. provide 해야만 할 것을 insist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 should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evidence. 이거 아까 이상하게 읽었는데. evidence of. evidence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proof죠. national independence, but also interdependence. inter가 들어가면 뭐냐? 이런 느낌에 inter가 들어가면 이런 느낌. international, 국제적인이잖아. inter가 들어가면 이런 느낌. interchange 하면, 뭐, interchange 하면 뭐야? 그, 뭐,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하고 서로 이렇게 되는 지점을 interchange라고 한단 말이야. 겹치거나, 뭐 서로 엮이거나, 이런 거. 접두어 inter.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이 되는 거지. 아니 상 뭐야? 상호 독립성인가? 인터디펜던스의 뭐 뜻이에요? 상호 의존성 그래. 됐습니까? 그다음에 show는 왜 족보라지야? 오케이, 시작된 거죠.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위치 뭐 위치 단순이니까 위치 is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생략된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뭐 했냐? employer야. employer 하고 employee 하고 구분해야지. 이거는 사장이야, 사원이야? 사장이죠. 사장들을 이끌었단 말이야. 뭐 하도록? 요구와 주장하도록. 오케이. that 이하를 주장하도록. newcomer는 newcomer인데 어떤 newcomer? labor market에 오는 newcomer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을 얘기하는 거지. 노동시장에 오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provide, 줘야만 된다고. 니들 내놔! 내 보여봐! 뭐를? evidence of traditional independence. 오케이. 그래서 뭐의 증거? 전통적인 독립성, 너 혼자 일 잘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provide 해달라고 주장하고, 할 뿐만, 보돌소 붙었죠. 할 뿐만 아니라, 옛날의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interdependence shown through teamwork skills. 뭐를 통해서 보여지는 뭐? teamwork skills를 통해 모델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상호 의존성도 보여봐라. 너딴 애들이랑 일 잘할 수 있냐? 그런 능력이 있어도 보여달라고 뭐 한다? 주장하도록
만들었다, has led 해버렸다. 됐습니까? 이러한 뭐 글로벌 컴페티션이 격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룹 워크도 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나간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니 싫어하는 뭐그 모든 뭐 과제 이런 거. The challenge for educators is to ensure individual competence. competence 중요한 단어입니다. In basic skills while adding learning opportunities that can enable students to also perform well in teams. Okay, 그래서 뭐 누구에게 닥친 도전이야? 그렇죠. 티처들한테, 에듀케이터들한테, 인스트럭터들한테 닥친 도전은 뭐 명사고 거시고 이다 됐죠. 보장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케이. 무엇 인디펜 컴피턴스의 뜻은 능력이죠. 스킬 앞에 나왔던 스킬, 컴피턴스, 잘함, 능숙함. 개인의 뭐는 뭐 한다? 개인의 능력을 확실히 보장해. In basic skills. 여기서 말하는 베이직 스킬은 아까 얘기했던 혼자 워커 홀론 잘하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능력 부분에서의 개인적 능력도 보장하고, 여기에 이게 뭐야, 이게 플러스의 느낌이죠. 얘는 왜이 꼬라지야? 분사 구문 친절 버전. 동시동작. 됐습니까? while 없고 쉼표 놓고 adding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시에 adding 하는 동시에 덧붙이는 동시에 learning opportunities 뭐를 배울 기회. 그럼 that은 뭐한 놈이야? 시작된 거죠. 뒤에 동서 나오잖아. 됐습니까? 배울 기회는 배울 기회인데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ensure, enable 구분할 줄 알아야죠. ensure 보장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enable의 반대말은 disable 불능하도록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다. 뭐할수 있는 가능한 누가 또 이제 enable A2도 또 나왔죠. 5형식 학생들이 또한 뭐할수 있다? 잘뭐 in groups 집단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또한 perform well in teams 할수 있는 learning opportunity를 adding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basic skill, individual competence in basic skills도 ensure 하는 것이 뭐다? 교육자들에게 힘든 과제가 되었다. 챌린지가 되었다. 교육 환경이 뭐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옛날에는 너 혼자 잘하면 돼. 너 혼자 잘하면 돼. 이런 사람들 뽑아서 똑똑한 놈, 자 혼자 잘난 놈, 독불장군이고 막 천재 같은 놈 뽑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천재 같은 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잘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Assignment. assignment, assign 얘기했어. assign 어떤 느낌? 너 이거 해 이런 느낌. attribute는 이건 쟤 때문이야. contribute는 자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distribute는 휘휘. 그러니까 그럼 Typically, 전형적으로 typically, 전형적으로 emphasis, 강조, reflect, 반영하다, independence, 독립성, secure, 유인, depending, 뭐에 의존하다. depend가 의존하는 depending on, depending은 그냥 읽지 말고 depending on 뭐뭐에 의존하는 requirement 필요 조건 require 요구하다. 자, require 나온 김에 request도 알아두세요. request는 요청하다. 됐습니까? 다음. acquire 습득하다 gain arrange 마련하다 준비하다. competition 경쟁력 competition, competitive, 경쟁적인. newcomer 초입자 insist 요구하다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성. 상호 competence 능력 competence. 끝 오케이. 여기서 리플렉트에 대해서 리플렉트 전에 얘기했었죠.
한번 뭘 하면서 얘기했더라? 다의 어다 했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무슨 뜻으로 쓰인지 봐야 된다. 일단 기본 뜻은 반사하는 거야. 반사. 오케이. 근데 반사하니까 내 마음이 거울에 비치면 내 마음이 드러나겠지.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겠지. 이런 뜻들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request 얘기했고, 그 다음에 competence 얘기해야 되겠네. competent도 만나게 될 거야. competent 능숙한, skilled하고 같은 말. skilled, competent, competence. 그 다음에 얘랑 헷갈릴 만한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릴 만한 단어인데, confidence. 자신감이야. confidence라는 음료가 있었는데 망했지만 자신 이거 마시고 confidence 가져 뭐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다루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거 require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인데 should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희한한 형태가 튀어나온다. She be here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동격에 대해 여기 얘기하고 있고 뭐아그 얘기도 하고 있네. alone하고 individual하고 연결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밑에 선택하는 거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의 영역풀이가 보여, 가만 보면. 그러니까 거기 어디 보면 인디펜던스를 영어로 쭉 설명해 놓은 거, 설명해 놓은 게딱 보이잖아. 'Ability to take care of oneself without depending on others가 independence잖아. 그쵸? consequently 다뤘고요. 그 다음에 less는 뒤에 less가 답이 돼야 되는 이유는 group work가 나왔기 때문에 arrange group work가 나왔기 때문에 less가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뒤에 arrange 뒤에 뭐 혼자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얘기 나왔으면 뭐로 가봐야 되겠지? since 어떤 것 have experience 완료 시제에 대한 more global competition. 그 다음에 that requires 주격 관계 대명사 lead의 3단변신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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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nsist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provide가 그래서 그 형태라는 거. 이 앞에 물론 뭐 주어가 newcomers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지만 3인칭 단수일지라도 동사원형이 와야 돼요. 내용 근데 무조건 수학공식이 아니라고 했어. 내용이 그러면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다면 했었다고 주장하면 얘기가 달라져.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ndividual의 반대말은 거기 나와 있는 collective. collective와 같은 말은 shared하고 cooperative 알아두셔야 되네요. shared하고 cooperative 이게 collective하고 통하는 거. individual은 dependent하고 왔지, individual.
less more 나있고 그 다음에 add는 increase 그 다음에 decrease는 reduce less less 줄이는 거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14. Knowledge development often forces change, and change is uncomfortable. 과학 개발은 종종 변화를 강요당한다. 그리고 변화는 불편하다.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echnology is often resisted and why some perceive it as a threat. 이것이 주된 이유이다. 기술이 종종 저항받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ur natural state of being uncomfortable when we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on our lives. 그것은 중요하다. 싫어하는 본능적인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술의 영향을 고려할 때, As a matter of fact, most of us prefer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최소한의 저항의 길을 선호한다. This tendency means that the tru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may remain realized because for many, starting something new is just too much of a struggle. 이 경향은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의 진실된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단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Even our ideas about how new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may be restrained by this natural desire for capital. 심지어 우리의 아이디어, 어떻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는 자연의 이 표현함을 위한 자연의 욕구에 의해 제한당할 수 있다. 뭔 소리야? 기술은 변화를 감수하기도 하는데 이 변화는 우리들한테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주된 게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진실된 가능성을 우리가 이걸, 이런 걸 때문에 방해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거막 빼고 해석을 좀 하셨네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과학 기술의 발전이 더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왜 저어졌어요?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케이. 과학 발전이 더뎌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새로운 것에 인간이라 존재가 뭐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죠. 진보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거 먹어보고, 뭐, 새로운 거 해보고, 뭐, 똑같은 일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야. 옛날 방식이 좋은 거야. 옛 것이 좋은 것이야. 하던 대로 해.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보수를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보수는 원래 좋은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잘 지키자는 게 보수니까. 양쪽의 가치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 거지. 뭐, 일본이 잘했니, 뭐, 우리가 못했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보수가 알게 되는 거짓 보수들이고요. 옛날에 제대로 된 보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머리 곱슬곱슬한 사람이. 맞습니까?
Okay, technology development often forces change. 여기 해석이 좀 이상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원인에서 뭔 일이 난다는 얘기 첫 문장에 이제 쉼표까지 얘기했어. 그래서 기술 발전이 강요한다. 뭐를? 변화를 강요한다. 됐습니까? 바뀌어야 돼. 기술이 바뀌니까 바뀌어야 돼. 됐습니까? And 옛날에는 걸어서 다 다녔어, 사람들. 지금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지금 마트 같은 것들이 어떤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동네 슈퍼마켓 이런 거 많았는데 지금 동네 슈퍼마켓 다 없어지고 다 마트 보이잖아요. 됐습니까? 변화를 강요. 그러니까 나는 차 타고 다니기 싫은데 차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긴단 말이죠. And change is uncomfortable. 변화는 불편하죠.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this에 대한 얘기 앞 문장. 됐습니까? 그래서 기술 발전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불편하다는 것이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echnology is often resisted. 중요한 이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단어가 나왔어. Resisted. 됐습니까? And why some perceive it as a threat. 오케이. 그래서 앞 문장이 뭐다? 중요한 one of 뒤에 요거 S 보면 되겠죠.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오케이, 당연히 관계 부사겠죠. 어떤 이유, 기술이 자주 뭐 받는, 저항을 받는. 뭐 옛날에 뭐 러다이크 운동 이런 거 있었어. 산업혁명 초기에. 기계 부수기. 그렇죠. 해보고 싶은 모양이죠. 네, 그래서 관계 부사가 병렬 구조 또 묶여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reasons를 또 꾸며주는 거야. some 뒤에 뭐가 생략된 걸 눈치채면 좀더 해석하기 쉬운데? Person, people. some people.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영어로. 오케이. 그래서 구조, 문장의 구조 perceive A as B 하면 뭐 뜻이겠어요? A는 배로 인식한다.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 Technology. technolog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인데 이유인데 어떤 이유? 기술이 자주 저항을 받는 이유 중 하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기술을 뭐로 위협으로 인지하는 이유 중한 가지다. 앞 문장이 내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ur natural hate of being uncomfortable when we consider the impact of technology on our lives. 이것은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to do. To understand our natural hate of being uncomfortable. 주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여기까지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to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뭐 이해하는 거, 뭘 이해하는 거. 우리의 태생적 혐오 됐습니까? 뭐, 자 얘는 왜이 꼬라지냐 하고 싶으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고 싶은데 형용사가 되고 싶고 그러면 편안한을 편안하다 만든 다음에 편안해지는 것아자 불편 미안 불편해지는 것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우리 다 사람 당연히 불편해지는 거 싫어하지 불편해지는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오케이. Okay. 언제, when we consider, 우리가 뭐할 때, 고려할 때, 됐습니까? 뭐를 생각해 볼 때, 영향, 뭐의 기술의 영향, 뭐에 끼치는, 오케이. Okay. Impact on, 이런 거 얘기했죠? 됐습니까? 뭐에 끼치는 영향, 저기서 on, 같이 외워야 될 거. 우리의 삶에 끼치는 기술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태생적으로 혐오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야, 맞는 거야,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됐습니까? As a matter of fact, 바꿔 쓸수 있는 건, In fact, in fact, actually, as a matter of fact, most of us prefer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이거 동사형이 뭐였어? resist. resist였죠. 명사형이고요. least는 뭐로부터 날라왔어? lost로부터 왔다. 아, 큰일 났네요. little, less, least. 됐습니까? 최소한의. 양을 꾸며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최소 없는 명사 왔잖아요. little money 했잖아. little money, 뭐, 요만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적은 양에 거의 없는 돈이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path가 길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저 좋아해. 길이죠. 뭐의 길? 최소한 저항의 길.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항의 길이 뭐냐면 가장 덜 불편한 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uncomfortable이 제일 적은 패스라는 걸 같이, 그러니까 least resistance가 어떻지 않은 comfortable한 패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This tendency가 가리키는 건 우리가 당연히 뭐를 hate 하는 거? uncomfortableness를, being uncomfortable 한 거를 싫어하는 경향성이 의미해. 당연히, 뭐, 또 당연한 얘기 또할것 같아. That이야. 그것만 드는 대신. That the true potential of new technologies may remain unrealized. 자,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야. Unrealized가 뭔 소리야? 깨닫지 못하고 아니죠. 실현되냐? realize가 깨닫다도 되지만 실현되다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그것 그것 때문에 난 이런 게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싫어. 이러한 경향성, 그러니까 불편 싫어하는 것이 불편한 걸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게뭔 뜻이야? 데디라는 뜻이야. 뭐뭐 뭐. 진정한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진가 그렇죠 true potential 진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딱 나왔어 근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응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를 뭔가 우리가 옛날처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없고 새로운 거를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이게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닐 100이라 100이 100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70이나 80밖에 못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뉴테크 이게 뉴테크놀로지 진가가 may remain 남아 있을 수도 있어 뭐 되지 않은 상태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라고 해놓고 그 이유를 because for many 자 이거 뭐 이거 삽입구 쳐놓은 거 because starting something new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누구에게는 여기도 똑같은 거 many 뒤에 그렇죠 아까 some peopl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는 starting new thing is just too much of struggle struggle이 뭐예요? 저항 투쟁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too much of struggle, 그러니까 엄청난 투쟁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자, 이 위치, 중학교 때 했던 거,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그냥 너무 많이 힘든 일을 의미하는 거야. 시기 때문에, because 붙이면. 됐습니까? 오케이. Even our ideas about how new technology can enhance our lives may be restricted. By this natural desire for comfort. 우리의, 뭡니까, 이거?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보수적이고 싶어 하는 본성.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장이, 저, 여기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서 끝납니까? Lives. 계속 끝나고, How는 뭐한 놈이에요? 둘 중이죠, 둘 중. 그렇죠, 간접 의문사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예, 그러니까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얘기는 곧 무슨 절이란 얘기다? 명사절이고 about the, about it 한 거죠. 간접 의문문은 항상 명사절이야. 아, 뭐 그거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전치사 후야. 앞만 길어봤자 about it이야. Even our ideas about it may be 이렇게 된 거야. 그렇습니까? 간접이고 명사절이고요. 전치사 후는 또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을 향상시킬 수 있지는 우리들의 생각이 뭐 묶여 있을 수 있다. By this natural desire for comfort. 보수적이고자 하는 욕망에 묶여 있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어휘. First, 강요하다. force, 명사로선 힘. Resist, 저항하다. 명하다. Perceive A as B, A를 B로 인식하다. Matter, as a matter of fact, 사실. Infect. Resistance, 저항. Tendency, 경향. tend to도 알죠? Enhance 향상시키다. 끝. 오케이, 거기서 restrain 이란 단어를 restrain 중요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restrain
to rain. 저 지역 제가 리스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눌러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resist는 저항하는 거고요. 인시스트 알죠? 인시스트, 리시스트 이런 거. 컨시스트는 뭐지? 이그지스트는 뭐죠? 존재하다. 아까 컨시스트. 컨시스트. 컨시스트는 water consists to hydrogen and oxygen 이렇게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쓰인 거. 물은 consist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consistent 전에 나왔던 단어 나오고 있죠. consistent 한결같아 일관된 totally ceaselessly로 갔었어요. ceaselessly consistently. 그러니까 어휘 맛을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어휘. 떼떼떼. 어휘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색깔이 뭐가 있고 뭐 열쇠 표시가 있는데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나한번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란 거 아닐까요? 별 소득이 없고요. 참 어렵다. 3초밖에 못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one of why 두 번 나왔던 문장인데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여기서 뭐 이게 선행사고 이게 관계부사라는 얘기 뭐 써 있고요. 다뤘던 거 그다음에 threat 이게 important 뭐 가주어다 진주어다 when 이 시간에 접속사다 우리가 고려할 때 우리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불편함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실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새로운 일이 생겼어 새로운 뭔가가 발달 개발됐을 때 이게 우리의 삶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생각해 봐야 된다. 되게 국어 같죠? 국어 시간 같지 않나요? 자, realize 참 살펴봐야 되네. realize. 맨날 깨닫다만 하다가. 왜요? 내가 씁니다. 실현하다, 실현시키다, 달성하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never realized her ambition 하면 그녀의 야망을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고 실현시키지 못했다. 실현 뭐 never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자동 수동태로 실현되다 is realized 뭐 his worst fears were realized 그의 최악의 공포가 실현됐다. 그다음에 뭐 remain 어떤, be 어떤 하고 뜻이 요만큼 다른 거. 그러니까 stay 어떤, remain 어떤. remain 뒤에 where가 오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남아 있는 거고요. remain 뒤에 어떤이 오면 어떤 상태를 계속 keep 하고 있는 거고요. stay 하고 있는 거고요. stay 어떤. 뭐 그걸 이제 학교 선생님이 뭐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remain은 이형식 동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Where 옆에 오면 아니지 뒤에 오면 뒤에 remain 뒤에 remain in the house 뭐 이거 그 말 그대로 그 집 안에 있는 거고 그냥 stay in the house 하고 똑같은 거고 stay cold 뭐 remain cold 하면 is cold 하고 같은 거고 그걸 보고 remain은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해요. 이형식 동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비동사 같은 애다 이 얘기에요. Okay. Something new에 대해서 여기도 표시해놨고, 어순.
그 다음에 how you 여기 how가 의문사고 명사절이고 about의 목적어가 될수 있다는 관성 의문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나와 있네요. 몇 개였어요? 잘했습니다. 분발하세요. 다음 거 사진 찍어놔야 된다. 누가 내 똥감기야.